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부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초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개관 이후 처음으로 교육 직무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문화예술과 연계한 교육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원 중 선발된 35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 답사와 전시관 해설, 발표와 토론 등 직접 참여로 진행된 이번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중 청소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회, 청소년 그루터기재단, 강남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유공자의 어린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교육과 장학금, 주거와 의료 등 종합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지사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모셔왔습니다. 올해 100세인 오성규 지사는 일제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만주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만주를 탈출해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 한미합작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오 지사의 영주 귀국 지원 외에도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의 순국지인 이치카야 형무소 터와 제1학도 의용군 충훈비를 참배하고 제1본 YMCA 회관 내 기념자료실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고 박열의사의 변론을 맡은 후세다스지 변호사의 후손과 제1한국유학생 대표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제27회 보훈콘텐츠 공모전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열립니다. 공모전 주제는 독립, 호국, 민주, 공익수호 등 보훈 관련 분야로 영상, 그림, 문예, AI 활용 콘텐츠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 응모할 수 있고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와 누리꾼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당선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상 등 총 6,54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공모전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전화 1800-9987로 문의하거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절을 맞아 6박 7일 일정으로 국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쿠바 등 7개국에서 온 31명 후손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기념관과 한글박물관, 비무장지대 등을 견학하고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참가자 중 바이올리니스트 윌크스 김 더스틴 라일리 씨와 현대미술작가 정선희 씨는 선도들을 위해 헌정곡을 연주하고 작품을 기증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부터 시작돼 작년까지 20개국에서 926명이 참가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군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미국인 프랭크 얼 크레스턴 윌리엄스 선생 등 100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30명, 건국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5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13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정신이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선양하고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는 최재형 선생과 부인 최엘레나 여사의 부부 합장식이 거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순국 103년 만에 최재형 선생 부부를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100년 만에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거행된 합장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 회장, 문영숙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독립 관련 보훈단체장과 회원, 최재형 선생의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는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캠페인 적립기부금 5천만 원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광복절을 계기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4명의 작품을 디지털 전시관 등에서 감상하고 메시지를 남기면 회당 815원씩 적립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조성된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배우자 최엘레나 여사의 국내 유해 봉환에 소요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제24회 보훈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드리는 상입니다. 본인 외에 누구나 제한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우편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3단계 검증과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수상자 5개 팀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 상패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스타벅스 코리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 국가유공자와 후손에게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을지훈련 상황 점검을 겸해 취임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장관은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독립기념관에 공직 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부실 경영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제기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 등으로 복무기강 해이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세종보훈부 청사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5개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지방합동청사 중 춘천청사에 처음으로 설치한 데 이어 다른 지방합동청사에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상위 군경의 선수단 결단식이 8월 29일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창설한 국제 상위군인 체육대회로 전 세계 상위군인의 화합과 재활을 위한 국제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9월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8일간 10개 종목에서 22개국 500여 명의 상위 군인 선수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며 대한민국은 8개 종목에 총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이 금년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가유공자의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보훈의료 환경 개선과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의 확충과 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금년 6월 부 승격으로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지난 8월 13일 환국한 오성규 애국지사가 종합정밀건강검진을 마치고 수원에 소재한 보훈원에 입소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 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위급상황 발생 시 병원 연계 등이 가능한 국가보훈부 소속의 보훈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오성규 애국지사님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강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 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3년 9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